최윤아가 반대편 김현주를 받습니다. 돌파다 내줬죠. 미들레인지 점퍼 벗어납니다. 한단 비어디의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최대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은행. 이은행은 빠르게 왼쪽으로 떠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명희. 그리고 도전 성공. 자, 이명희 선수가 결국 그 해결사 역할을 해내네요. 자, 지금은 수비간의 토킹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도전 반칙. 차이트 2개. 큰 한숨을 내셨고요. 2구 들어갑니다. 56대 54, 두 점을 앞선 상황에서 최윤아가 일단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죠? 제 예상대로 하은주 선수를 이용하는데요. 비어들 레이업 들어가죠? 들어가요! 자, 펄로 끊었어요. 아, 비어들 레이업이 립을 외면합니다. 자, 어려운 두 번의 찬스를 성공시키면서 이까지 끌고 왔던 비어드 선수인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한 개를 놓치길 바랄 뿐이겠죠. 자이트가 중요합니다. 1구 들어갑니다. 57대 54. 이제 자유투 하나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세기를 박네요. 58대 54. 그리고 턴오버. 남은 시간 이렇게 흘러지나갑니다. 경기 종료. 58대 54.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합니다. 아,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승부였어요. 네, 사실상 뭐 점수가 그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My Sports Channel, Sport TV.